Hi everyone. 코피노 환타 김입니다. 영시의 이별, 오늘 설명할 건 여기 딸랑 한마디입니다. 여기 네온불이 쓸쓸하게 꺼져가는 상거리까지 할까요? 자, 밴딩과, 자, 여기, 밴딩은 낮거나, 이럴 때 쓰는 게 가장 옛날 노래스러워요. 자, 여기, 네. 자, 밴딩은 밑에서 쳐올리는 게, 뭐,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뭐, 정석은 없는데, 일단, 파에서, 아이고, 왜 음이 내려가나. 여기서부터 쫙 내려왔다 이렇게 음정이 올라가게. 자, 팔을 가지고 네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니고 했습니다. 네, 온 부. 자, 요 온, 소를 여기로 탁 붙이듯이 네, 온 부. 자, 지금은 기초기 때문에 뭐 스쿱이나 이런 건 넣지 않습니다. 밴딩하고 음이 자연스럽게 라가 요만큼 가다가 소리 나고 요만큼 사라지고 끊어질 듯 하다가 도로 딱 넘어가서 도도 마찬가지로 음 자체를 빵 이렇게 롱톤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잘못하는 경우 한번 해볼게요. 뿌리가 아니고 뿌리 이런 느낌이 나게 음이 동글동글해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밴딩도 우와 뭐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지금 연습이기 때문에 고르게 제 음정으로 돌아오는 거 연습하는 겁니다. 자, 아랫입술이 밑으로 어우를 해요. 샘여림 하는 거하고 달라요. 샘여림은 전후로 움직이고 요거는 어우 해서 아래쪽으로. 근데 비브라토를 어우 어우 하면은 지저분해져요. 자, 쓸쓸하게까지 갈게요. 쓸쓸하게가 있는데, 자, 요 8분음표 3개. 자, 이런 느린 곡에서, 모양내는 곡에서, 같은 길이라도 다 강약의 자리가 있고, 가사가 있고, 길이가 다 달라져야 되겠어요. 자, 혼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요거를 음이 대체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요 강박에, 자리 강박에 딸려가듯이 쓸쓸하게 또는 투포처럼 쓸쓸하게 이런 기분이겠죠. 요 쓰리 두 번째 쓰리 센게 듣기 좋게 쓸쓸하게 이러면 한국말 같고 쓸쓸하게 이러면은 좀더 음악적이에요. 그죠? 가사로 할 때는 쓸쓸하게 이렇게 하시고 연주할 때는 쓸쓸하게 쓸쓸하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두 종류를 다 해볼게요. 음악적인 걸 택할 것이냐, 가사를 택할 것인가, 연주자의 몫이겠죠. 꺼져가는 삼거리. 꺼져가는. 자, 라에서 솔 내려올 때 음이 싹 줄어들면서 끌려 내려오듯이 내야 돼요. 여기요. 뭐냐? 꺼져가는 삶. 자, 요거 꾸밈이고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악기를 살짝 들어요. 들면은 입술이 저절로 피스를 물어서 리드를 물어서 소리가 작아져요.
악기가 저 음높이 따라 당기게 되죠. 자, 한번 제가 이걸 한번 볼까요? 그 잘 안 보이네. 꺼져가는 상거리. 악기가 여기 있네. 샘내림을 표현하고 음을 잘 묶고 이러면은 악기 따라서 그저 악기가 움직이게 되겠죠. 높이 따라서 그죠. 이렇게 네온불이 쓸쓸하게 다시 밴딩. 쓸쓸하게. 뭐 가능해요, 그죠? 두 번째, 네 번째 약간 길게 했고요. 쓸쓸하게 뭐 안 될 건 없어요. 예, 이렇게 전화 왔다네요. 예, 요거 연습하세요.